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은요, 순얼 방음, 순진한 얼굴, 방탕한 음색에 빠지셨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보컬 체력쇼, 느낌있는 랩, 춤신, 춤한 댄스, 축구부터 헬스까지 섭렵한 운동인 머문트까지 누가 나만큼 더 잘해. 네, 여러분 춤도 보고 계십니다. 무한매력의 솔로 가수 김재환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나만큼 널 알아. 누가 나만큼 날 아껴. 예. 네.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재환 씨. 네. 아니, 춤춰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랐잖아요. 춤 좀 늘었나요? 어? 누나 저 그룹 할 때부터 춤 많이 그렇죠,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파이팅. 그렇지만 이번에 사실 핸드 마이크에 네. 올 라이브로 맞아요. 난 진짜 그거 보면서 너무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어요. 만약에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거 네. 누군가가 얘기했으면 도전했을까 김재환 씨가. 근데 이번에 춤추면서 네. 올 라이브로 핸드 마이크로 칭찬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라이브 연습. 그쵸. 네. 그리고 곡이 진짜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네. 댄스에 주목해가지고 춤심춘왕으로 봤는데 네. 들을수록 가사랑 곡이 진짜 명곡인 거예요. 아, 진짜 부르면서 소름이 돋아요. 그쵸. 네. 야, 근데 김재환 씨가 또 그거를 또 방탕한 음색으로 살려내시더라고. 방탕 오랜만에. 원어원 시절에 들었던 거 별명인데. 그렇죠. 근데 네. 또 이번에 또 섹시한 느낌 얹어서 그걸 또 살려내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아주셔서. 아니, 5월 8일에 발매가 돼가지고 네. 예, 그 특별히 또 이제 부모님의 반응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어때요? 되게 신선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처음 생각해보는데 예. 사실 부모님이 네. 이런 느낌의 장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호불호가 좀 갈리는 장르잖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뽕끼 있는 음악을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 제 노래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곡이 있어요. 알죠. 우리 저 하늘을 날아던 멀리 fly high high 이런 노래 좋아하세요. 예, 예. 그래갖고 이번 거는 너무 트렌디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겠다 예. 했는데 네, 어때요? 아버지께서 야 그래 너 요즘 너무 고음만 하더라. 이렇게 좀 저음역대 음악들을 너가 목소리를 어필을 해주니까 너무 좋지 않니? 아버지 진짜 대단하신데요? 듣는 귀가 좋으세요. 진짜? 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방송 나왔으니까 나중에 또 부모님 또 영상에 보시잖아요. 네. 이거 누가 나만큼 이거를 뽕 느낌으로 그 약간 좀 예, 이거 약간 트로트 같이 그 살려서 그 부분이 될까요? 노래 표현을요? 예, 네,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지금? 똑같이. 근데 지금 머리 좀 구상을 네. 하셔야 되죠. 구상을 해서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약간 트로트 버전으로 할 수 있죠. 카메라 보시고 이거 네. 이제 아버지께 선물해 드리는 겁니다. 5, 6, 7 누가 나만큼 널 가져 누가 나만큼 널 알아 누가 나만큼 누가 나만큼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죠. 그쵸? 너무 좋았죠. 아니 왜냐면 이렇게 트롯 버전으로는 사실은 제가 부탁 네. 잘 안 드려요. 워낙 라이브에 강하니까 제가 부탁드린 근데 거예요. 근데 약간 그 트로트도 들으니 약간 판소리 창 같기도 약간 하고. 느낌. 아까 이거 부모님 버전이지. 5월 그러니까요. 8일 버전. 누가 옆에서 그 북을 그렇죠? 북에 장구를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쑤 했어. 네. 이거 나중에 뭐 이제 재미로 나중에 한 뭐 몇 소절만 이렇게 약간 트롯 버전으로 재밌다. 부모님께도 선물해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거 어쿠스틱 버전. 어쿠스틱 버전.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재환 씨. 연습 다 해놨습니다. 어? 그리고 진짜로? 제가 그 너튜브 네. 어떤 분의 가수분의 너튜브 네. 컨텐츠에서 한번 부르고 네. 그래도 제가 또 따로 네. 또 한번 영상 찍어놨습니다. 그럼 업로드 되면은 꼭 봐주세요. 이거 우리 기다렸다 보죠. 정말 왜냐면 네. 이거 어쿠스틱 버전으로 정말 김재환이 할 수 있는 진짜 네. 최고의 선물. 약간 한국의 저스틴 비버 스타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저스틴 비버 여러분. 이 얘기하면 너무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아니, 보시고 실망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업로드 꼭 부탁드립니다. 또 얘기가 아직 여러분 회사하고 된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혹시 업로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됩니다. 돼요? 제가 밀어붙이겠습니다. 진짜 회사. 믿어도 돼요?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야겠습니다. 팬분들. 네. 아니 뭐 저희가 그냥 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기대해 주셔서. 여러분 네. 이번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나만큼이라는 곡입니다. 예, 트롯 네. 버전으로 먼저 저희가 공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거 사실 티저였습니다. 여러분. 맛배기. 예, 맛배기. 먼저 맛배기로 이제 오리지널 어쿠스틱 버전이 올라갈 거예요. 네. 오늘은 김재환 씨가 주인공이라 저희가 솔로 가수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사랑받았던 솔로 가수는 누가 있는지 또 요즘에 사랑받는 솔로 가수는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음악을 이어드릴 거예요. 네. 먼저 추억의 솔로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감성 발라더지만 댄스에도 일가견이 있는 발라더 모다시경 버터왕자 성시경 추억의 솔로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얹어서 불러줄 수 있어요? 여기에? 이거요? 예. 했었죠 그런 슬픔이라는 아 가사 좀 틀리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부탁드린 건데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죄송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 곡을 컬트쇼에서 부른 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부탁을 드린 건데 네. 갑자기 또 가사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아니 제가 성시경 선배님 네. 콘서트를 갔었어요 예 네, 맞아요 예 네.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뭐가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그것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아 근데 정말 재환 씨 멘트 싹 하다가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 탁 라이브로 넘겨주는 네. 이 센스 아 정말 최고네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닙니다. 요 부분은 생각이 나죠 가사가 네 제가 자신 있는 가사라 맞아요 한번 치고 들어가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성시경 씨 콘서트 가서 뭐 네. 많은 감동이 있었겠지만 뭐가 제일 부러웠고 뭐가 제일 좋았는지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하고 싶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막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네. 그날의 그 기억 때문에 일단 너무 배려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 콘서트 자체가 왜냐면 방석을 또 하나하나 팬분들, 관중분들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예. 그래서 방석을 놓고 이렇게 싹 보는데 그때 바람을 싹 부는데 선배님의 그 달콤한 목소리, 그 다정한 예. 목소리 네. 딱 듣는데 아 나도 저런 가수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선배님하고 정말 소주 한잔하고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소주 뭐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죠. 절대 못 버티죠. 예, 그냥 예, 네. 그냥 맛배기로 그냥 예. 친해지고 싶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성시경 씨가 DJ로도 예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는데 재환 네. 씨도 스페셜 DJ 하고 했더라고요. 저 DJ 경험이 은근히 있어요. 오! 아예 없진 않아요. 아니 그래서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찐친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면 네. 그때는 어때요? 그때 되게 반가워요. 예. 되게 반갑고 고마운데 예. 이제 그 있잖아요. 진짜 친구들 만나면은 겉으로는 약간 예. 티 안 내잖아요. 그렇죠. 고마운 티 안 내고 예. 멋쩍으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예. 좀 툴툴거리고 약간 이런 느낌. 네, 근데 되게 마음 속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짜로 너무 고맙고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죠. 챙겨주게 네, 되고. 맞아요. 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이게 사실은 더블 DJ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제 게스트 DJ라기보다는 이제 네.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너무 편해요. 경험이 많은 김재환 씨랑. 아, 진짜요? 예. 네, 예전에 방송할 때 좀 힘들었거든요. 아, 예전에는 예전에 저랑 할 때 힘드셨어요? 예. 네. 너 전혀 몰랐습니다. 아, 제가 그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하고 싶네요. 예, 아니 근데 뭐 네. 그때도 너무 열심히 해줬는데 네. 지금은 진짜 너무 편하니까 티키타카 되니까 네, 네, 네.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요즘 네. 솔로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우리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 내 겨울 너의 집 앞 저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러운 대화 그새 늦은 시간 신호등으로 초등학생을 섭렵하고 이무진표 고백송과 청혼곡으로 많은 커플들의 사랑을 받은 어엿한 국민 가수 이무진이 요즘 솔로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의 에피소드다
이무진 에피소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어제 이제 활동이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번 활동하면서 가장 좀 인상적이고 가장 좀 고마웠던 에피소드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 뭐가 제일 좋았어요? 진짜로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예. 팬분들한테 예. 윈드, 예. 항상 너무 제 곁에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예. 무대를 할 때 이번에 제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노래하다가 소리 질러 있었어요. 소리 질러 근데 예, 그분이 진짜 소리 질러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예. 왜냐면 다 그 추임새 하는 부분이 뭐 호, 뭐 헤이 예. 이미 많이 들어가서 네. 여기도 내가 호를 하기에는 예. 너무 식상해. 예, 무조건 이거는 소리 질러 약간 이런 관계 호응이 필요한 곳인데. 근데 그게 너무 잘 들렸어요. 그 사실 그리고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가 힘든 음악 방송 그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갖고 네. 열심히 해서 소수 인원이 들어오셨는데 진짜 한 8분, 9분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진짜 나... 한 200명의 소리를 내주시니까 소리 엄청 미친듯이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이거는 진짜 나 혼자만의 무대가 아니다. 네. 여러분들이 맞아요. 채워준 무대다. 야, 근데 그 8분, 9분에서 그렇게 했으면 목청이 다 나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끝나고 팬사인회를 하는데 네, 목소리 안 나. 찬아 목소리 안 나오죠.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 맞아.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 4-50명은 예상했어요. 왜냐면 그 함성 소리를 그 음악 방송할 때 저희도 그 모니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소리 질러 할 때 막 와 하길래 그렇게 적은 줄 몰랐어요. 저도 많이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아니더라고요. 엔딩 때 딱 보니까. 다시 한번 네. 하트 부탁드려요. 진짜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하트, 하트 감사드립니다. 우리 윈드 네 하트 2종 세트 네 지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무진 씨 하면 떠오르는 게 그 네. 콘서트에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이무진 씨 난 무슨 개그 콤비 보는 줄 알았잖아요. 두 분. 제가 무진이랑 친해가지고 사실 어제도 연락 주고받고 뭐하냐 저녁에 했었거든요. 예, 예. 뭐 친구들이랑 있나 오실래요? 막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예,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또 뭐 친한 동생이고 좋아하는 동생이지만 예. 제가 또 존경하는 아티스트이기 예. 때문에 맞아, 항상 잘 만들어. 이 친구 만나면은 참 배울 점 많은 동생이다. 아, 그래요? 이런 생각 들고 어쩜 저렇게 가사를 잘 쓰죠. 잘 쓰나. 나 가사 잘 써. 저런 능력은 예. 아 진짜 복 받았다 이런 생각 들어서. 근데 재환 씨도 네. 잘 써요. 근데 결이 좀 다르죠. 재환 씨도 가사 잘 쓰는데 네. 이게 다이나믹 듀오 가사 또 결이 다르고 네, 네. 이게 또 이무진 씨가 쓰는 그 가사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 뭐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들 가사 너무 레전드고 아, 요즘도 예술이야. 너무 멋있지만 네. 그 이 에피소드의 가사는 예술이죠. 너무 설레고 진짜 제가 막 학창 시절에 돌아가서 맞아요. 뭔가 첫 이 설레임을 느끼는 듯한 그쵸, 예.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행복했어요. 목소리도 아, 그리고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겠어. 그것도 너무 잘 썼잖아요. 가사를 아, 그냥 청혼이라고 해도 되는데 유진 씨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몰랐습니다. 진짜 벌써부터 예.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이니어의 비밀을 콘서트장에서 그냥 막 공개를 해가지고 자기 콘서트에도 그렇게 얘기 좀 해달라고 아 그 감독님하고의 소통이요? 소통 자기도 말에 이렇게 언변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좀 이거 하고 싶다고 본인 콘서트에서도 아니 충분히 언변이 너무 좋아서 예. 사실 필요가 없다. 네, 저희 제가 봤을 땐 필요 없습니다. 그 아, 친구 말이 그래요? 너무 잘해요. 아. 너무 똑똑하고. 예. 네. 이무진 씨 진짜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칭찬 많이 해준 것 같은데. 어떻게 통장 계좌로 뭐 얼마 보내야 돼? 무진아, 형이 너 칭찬 많이 했다. 이따 계좌 나 좀 맛있는 거 사줘. 파이팅. 파이팅. 항상 네. 응원해 건강하고. 이무진 파이팅.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R&B 가수 김나박이에서 나를 맡고 있는 레전드 보컬입니다. 나얼 추억의 솔로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노래하려면은 이런 좀 타고 나야 되죠? 타고 나서 노력도 해야 되죠? 홀리예요. 아 그죠? 진짜 선배님 은혜 받아 은혜 받아 홀리. 은혜 받는 성령이 충만해요 지금 제 가슴에.
진짜. 진짜 나올 씨 이제 지금 이렇게 잠깐 들어도 네. 야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나 나는 이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아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네. 아 멋있습니다. 레전드 선생님. 보컬 네. 나얼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6위 레전드 등장합니다. 나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 나만큼 그루브 잘 타는 사람? 나만큼 싱잉 랩 잘하는 사람? 나만큼 윈드 사랑하는 사람? 없죠. 없을걸? 발라드부터 댄스까지 감성부터 힙까지 계속해서 이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천재 명창 강아지 모진 순간에도 윈드를 사랑하는 팬 사랑꾼 저 김재환이 요즘 솔로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나중에 영상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멘트만 하고 있는데도 네. 예 여러분 보시라고 뭐 하트도 하고 강아지 좋습니다. 할 때 포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 멘트와 함께 동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아지 이거 엔딩에 네. 엔딩 키웠어요. 아 맞아요. 예 원래 보라트를 하려다가 아 맞다 콩순이지. 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맞아요. 네네. 굉장히 봤습니다. 인상적인 엔딩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예. 아 사실 이번에는 또 놀랐던 게 뭐 노래 음악은 뭐 워낙 잘하니까 네.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가 오 이제 연기와 눈빛이 그죠 그거 이제 연기가 좀 필요한 장르잖아요. 저 연기를 네. 약 5회 정도 레슨을 받았습니다. 어, 아 레슨? 아 그래요? 네. 어떤 레슨? 정말 너무 선생님께서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네.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알아듣기 쉽게. 근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와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집중해서? 어, 너무 집중력을 요하고 네. 막 몰입해야 하고 네. 해서 안 하던 그 뇌 근육을 쓰다 보니까 그렇죠. 안 쓰던 뇌 근육을 쓰다 보니까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선생님이 괜찮니? 이래가지고 아니 안 괜찮은데 조금만 쉬어도 돼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선생님 항상 널 기다려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멋있다. 그러고 한 20분 전 쳤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5회 정도 레슨 받고 한 작품이 지금 이 작품인 거예요? 그쵸. 그치. 예, 예. 쉽지가 않아요 연기가. 선생님 덕분에 잘 활용했습니다 그 연기를. 아 그래요? 선생님 좋아하시겠네요 그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상대 배우분이 예. 어색하지 예. 않게 예. 좀 아이스브레이킹을 조금 하는 것이 네.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되게 멋져가지고 되게 어색해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첫 만남이니까 대사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뭐 좋아하시냐 뭐 근데 축구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나 축구 좋아한다 하면서 네. 얘기하면서 좀 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사실 뭐 축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이런 거 하면은 훨씬 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네. 음악이 또 그런 음악이 아니어서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좀 눈빛 연기가 필요한 연기였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예전에 연기에도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황정민 씨 막 롤모델 막 이런 얘기도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황정민 선배님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린 거는 네. 얼굴이 닮았다는 소리를 가끔 들어가지고 아 그래서 네, 친구들이 약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예.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래서 앞으로도 연기에 관심 계속 가지고 싶어요? 연기요? 예. 아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가수가 노래나 잘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 저 아직도 노래 레슨 계속 받고 그렇죠. 연습 하고 있거든요. 한우물 예. 파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예. 연기를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내가 진짜 한국의 멋진 배우가 돼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뮤직비디오 예, 그냥 제 음악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연기를 배우니까 가사 표현하는 방법의 감정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디테일하게 그래요. 노래할 때 어쨌든 저도 노래할 때 말하듯이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예. 연기도 말을 하는 감정을 넣어서 말을 하는 맞아요. 거니까 예. 이게 비슷한 점들이 많아가지고 야 이거 같이 배워놓으면은 진짜 내 음악의 퀄리티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면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야, 그러니까, 너무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위해서 그쵸 그쵸 예, 근데 맞아요. 제가 영 선생님한테 너 왜 연기 배우고 싶어? 이러니까 음악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약간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다기보다는 그렇죠 약간 그렇지 그럼 어떻게 선생님 저는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에.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진짜 솔직한 그런 마음인 거를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진짜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 열심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 흥미가 생겨서 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잘 가르쳐 줄게 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뮤직비디오 보시고 선생님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에. 네, 근데 그때 오해하고 네. 연락을 안 드린 지 꽤 돼가지고. 아 그럼 아니, 그럼 지금 이 좀 한마디 네, 남겨 주셔야죠 연기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 아 근데 진짜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잠시 쉰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한 두 달 쉬고 있는데. 연기가 어려워요. 그럼 난 이해해. 연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 진짜로. 그래도 그때 쌤이 울라고 하셔가지고 저 바로 울었잖아요. 재능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제가 또 연락 드리면은 꼭 한 번 더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선생님 이런 게 보람이죠. 그쵸, 많은 그쵸. 학생들이 있어도 네, 예 네. 앞으로도 예 뮤직비디오에서 멋진 연기 기대해 볼게요. 아, 네. 네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나쁜 남자로 데뷔해서 재기발랄한 매력으로 기염받고 섹시함까지 정복한 대표 댄스 솔로 가수 B 추억의 솔로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김재환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재환 러브게임 혹은 김재환 박소현 검색하시면 방송 끝난 뒤에 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자 B씨 안녕이랑 말대신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네. B씨는 뭐 사기급 피지컬의 선두주자잖아요. 지금까지도 네. 저는 놀랍죠. 피지컬 좋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이거는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근데 헬스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어깨 공개 한번 한 거 아니에요? 좀 자신감 좀 생긴 거 아니에요? 솔직히 비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을 한 거거든요. 네네. 아니 근데 어깨는 멋있었어요. 근데 네. 한두 달 한 달 되지 않더라고요. 그거 끊임없이 네. 10년 15년을 하면 BC처럼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해야죠. 너무 부러워요. 선배님처럼 요즘은 예전에나 이제 막 아 뭐 키 큰 사람은 뭐 춤 뭐 예. 조금 뭐 어색해 보일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옛날에는 있었지. 그 요즘 아니죠. 요즘은 그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춤. 다 네. 180이 넘고 185가 넘고. 근데 춤을 너무 또 잘 추니까 잘 너무 추죠. 시원시원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이제 저 같은 애들이 춤을 추면은 막 작아져요. 그래갖고. 아유, 아니에요. 너무 부럽습니다. 키 큰 분들. 아니 그래서 어깨를 네. 공개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멋있었고. 예, 이제 요즘에 헬스 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깨는 좀 됐어요. 등이 정말, 좋아요, 전 등. 그러니까 뒤를. 그러니까 복근은 공개하지 마세요. 뒤 여러분 지금 뒤에 등을 공개하고 있어. 깜짝 놀래. 우리 피디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정도였어. 왜냐면 갑자기 확 커지니까. 그래서 광배가 제가 날개를 달고 있어요. 진짜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열면은 날개가 나와요. 커져, 네.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카메라로 보이시죠? 영상 나중에 봐주세요. 아니, 그래서 가장 그러면 조금 제일 좀 재밌게 운동하고 있는 건 어디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요, 어깨 뭐 아니면 팔뚝 뭐 사실 진짜 요즘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헬창. 네네네.라는 예 많이 쓰죠. 쓰죠. 네네. 제가 무게 치는 거에 흥미를 들려가지고 지금 아 그래요. 아 진짜. 그러면 근육 엄청 빨리 커지는데 그렇게 재미를 붙이면. 네, 근데 또 갑자기 또 너무 그 허벅지 쪽이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럼 옷이 또 핏이. 그렇죠. 예. 그래갖고 좀 장근육으로 가자 해서. 예. 요즘 조금 내려놓고 그러면, 장근육으로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장근육을 하려면 횟수를 많이 해야 돼요. 무게를 맞아요. 낮추고 계속해서 자극을 줘가지고 막 짜증이 나게 해야 되더라고요. 진짜 짜가지고 아우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도 뭐 또 장근육 이런 것들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 이제 어깨 공개하듯이 팔뚝도 한번 네, 공개해 주세요. 진짜 바디 프로필 너무 찍고 싶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시면 되죠 뭐. 욕심 갖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멋있어 보여요. 화이팅! 파이팅! 네,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5위 공개할게요.
시원한 보컬이 밴드 사운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실력파 솔로 가수 웬디가 요즘 솔로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웬디 위쇼 헬 흐르고 있습니다. 예. 웬디 씨하고 솔라 씨하고 다 막 이석훈 씨하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 고생하셨어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분들과. 그래서 솔라 씨도 이 자리에 오셨고 웬디 씨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재현 씨가 제일 늦게 왔어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막내가 제일 먼저 왔어야 했는데 빨리빨리 움직였어야죠. 빨리빨리 다녔어야 했는데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겠지만 네. 제일 좀 행복했던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아, 저는 사실 뭐 그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네. 사실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네. 너무 영광이었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막 와, 나 뭐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보다는 네. 아, 오히려 더 내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얘기들 네. 진심으로 해드려 네. 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다들 너무 잘해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실력도 너무 좋아서 굉장히 네. 감명 깊게 본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도 네. 너무 좋았던 추억입니다. 네. 네. 재현 씨의 또 조언이 와닿기도 했었고요. 아, 네. 네. 웬디 씨가 이번 이 활동하면서 고춧가루 무침? 네. 네. 고춧가루 무침. 몰라요? 반찬이에요? 반찬이에요. 네, 네. 꽈리 꽈리 고추 무침. 아, 꽈리 미안해요. 고추 꽈리 미안해요. 꽈리 고추. 꽈리 고추. 근데 아, 네, 뭐 그게 그거나 그거나네요. 예, 네, 그 고추 네, 무침 알죠? 꽈리 고추라는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건 맞으니까요. 여기에 막 빠져가지고 그래서 네, 네. 재현 씨는 이번 활동하면서 좀 빠진 음식이나 좀 즐겨 먹었던 뭐 음식 있으면 얘기해 주고 가요. 되게 선배님 뭔가 그 샌드위치 이런 네네. 것만 드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파스타 뭐 이런 거 드실 것 같은데 네, 좋아하는 아니요 많이 못 먹어서 그렇지 음식 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활동하면서 좀 자주 시켜 먹었던 거 있어요? 이번 활동하면서 네. 저는 항상 똑같은 거 먹어요. 떡꼬치. 아, 항상 떡꼬치 좋아해요. 네. 근데 어머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럼 뭐가 달라요 배달이랑? 네? 엄마가 해준 거랑 배달이 달라요. 뭐가 그 정성이 달라요. 달라요. 느껴지는 마음이 또 달라요. 이분 또 참 또 어렵게 가시네. 아니 떡꼬치가 다 네. 똑같이. 아니 아니에요. 아니 엄마가 뭐 어떻게 해줘요? 진짜 달라요. 그 팁을 좀 알려줘요. 어머니는 이렇게 한다. 네. 사실 똑같아요. 네. 고추장에 네. 케첩 발라서 가래떡 구워서 그렇죠. 해주시는데 네. 그냥 뭔가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 엄마의. 맛에서. 네. 아. 그래 저는 밖에서 밥을 잘 안 먹어요. 진짜 맛집은 진짜 맛집에서 먹으면 와 진짜 맛있다 미쳤다 네. 이런 감정이 있지만 저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해주신 따뜻한 그 정성이 담긴 음식 전 그걸 이길 수 최고. 있는 음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했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집으로 그때 들어갔잖아요. 아니 이런 것까지 어떻게 그때 기억하시죠?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도 그래서 부모님이 살고 있어요? 아 사실 다시 나왔어요? 아니 혼자 사는 집이 있어요. 네네. 뒤에 동에 있어요. 네. 근데 부모님 앞동 사세요. 그래서 근데 거의 앞동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뒷동을 나중에 이제 팔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야죠. 정리해야죠. 다음번에 나올 때는 또 뒷집도 팔았습니다.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부모님 음식이 집밥이 그리워서 맞아요. 사실 부모님 곁을 떠나기가 어렵네요. 맞습니다. 예. 아직 의린달란 멀었습니다. 아, 부모님께 또 좋아하세요. 아들이 또 이렇게 잘 네, 먹으면. 네. 예. 아니 이번에 덤머하고 깐머하고 네. 뭐가 더 멋있다 뭐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어머님은 아들의 덤머 깐머 중에 어느 쪽에 한 표입니까? 무조건 깐머예요. 그래요. 아 진짜 예. 이것 때문에 예. 투닥투닥 몇 번도 하고 그렇죠.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맨날 이제 방송 나오면은 예. 야 너 머리 좀 깐마. 야 머리 좀 까. 너 자식이 머리 까면 야 눈썹 잘생겨가지고 그래, 멋있는데. 잘생겼는데. 맨날 머리 그 내려. 그래 어른들 다 그래요 또. 네 예.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셨어가지고. 예 항상. 사실 뭐 지금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덤머가 이긴 걸로. 덤머가 예. 이긴 거예요? 저는 덤머 이긴 걸로 해요. 아 근데 예, 저도 깐머가 좋아요. 아니 깐머가 예 깐머가 이긴 걸로. 예예 예, 예, 예. 맞아요. 또 저도 깐머가 멋있었어서 예, 예. 이번 활동에서는 깐머가 멋있는 걸로. 아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예. 뭔가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예. 덤머가 어울려요. 왜냐면 아, 맞아. 어린 얼굴에 그 어울리는데 예, 예. 지금 저도 어쨌든 점점 얼굴도 성숙해지고 하는데 예. 내리니까. 이거 또 뭔가 좀 언밸런스한 그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오히려 까는 게 더 나아요. 저 나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또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음악을 할 때는 또 거기에 맞게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메이크업으로 잘 이렇게 귀엽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번에 활동은 예, 깐머. 깐머. 승. 승.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독보적인 미소로 예, 탄탄한 근육만큼 더 탄탄한 보컬 실력을 자랑하는 몸짱 솔로 가수 김종국. 추억의 솔로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챌린지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김재한 씨가 예, 영상에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귀엽게 눈빛만으로도 귀엽게 지금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과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세요. 우리 산타 재환 다시 네. 보고 싶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독특한 보컬과 감성으로 이별 장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음색 여신 헤이지가 요즘 솔로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요즘 솔로 가수 4위는 헤이즈입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어떤 아이템이든 하고 나오면 바로 완판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원탑 솔로 뮤지션 이효리. 추억의 솔로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널 갖고 싶어져 그녀가 자비뷰 그 10분 이효리 텐미니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분 동안에 자기 소개해라 김재환을 알려라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너튜브 영상도 다 10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워낙 이제 재능이 많으니까 축구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어떤 걸로 영상 만들고 싶어요? 저는, 뭐 사실 예능도 잘하고 다 하니까 축구 너튜브 네. 아이돌 중에서 아직 하시는 분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하나? 있나? 아니 뭐, 아니 네. 그렇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죠. 그쵸.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많지만 뭐 축구가 아니면 풋살로 해서 네네. 뭐 이제 대회를 연다던가 좀 그럼, 커지면 나중에 그럼도 안돼 하고 싶은 아니 하고 싶은 아이돌들 많을 거예요. 왜냐 후배들 네, 중에서도 네. 축구하다가 이렇게 가수 된 친구들이 많아요. 네, 네. 해가지고 네. 모아가지고 아이돌 친구들 모아가지고 영상 데리고 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는 거죠. 전국에 지금 풋살 뭐 100위 몇 팀 막 팀들이랑 계속 붙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영상 담아 보고 싶어요. 좀 해보고 싶긴 해요. 아니 근데 거. 축구하면 또 우리 김재환 씨니까 네, 사실 네. 뭐 잘하는 또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같이 좀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네. 하면 영상 괜찮을 아니, 것 같아요. 솔직히 예전에 나 뭐 축구 잘하는 사람 네. 하면 이제 뭐 윤두준 형, 뭐 시우민, 네, 네, 네 뭐 레오 몇 분 안 됐었거든요. 예, 예, 예. 요즘 많아요. 근데 지금은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많아요. 제가 몇 분 더 추천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의미가 네. 없어요. 누가 잘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네네. 너무 잘해요 다. 아, 다 잘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10분에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나는 축구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 네, 축구 영상. 네. 아 근데 그래도 가수니까. 예. 축구 영상은. 아니 근데 그건 이제 본업이니까. 아 그래요? 예, 예.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네, 뭐 축구나 이런 것도 영상 좀 종종 올려주세요. 아, 그 나중에는 뮤직비디오에 막 축구하고 이런 게 좀 보여지면 너무 좋은데. 아, 사실 저는 그냥 그런 릴스, SNS의 잔기술 이런 거 있죠. 네. 약간 까부는 영상들. 예. 저 그런 거 좀 자신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발기술 이런 거. 아 발기술로. 네. 부탁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나만큼 어쿠스틱 버전 업로드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발재간 축구. 누가 나만큼 발재간 있어? 그렇지. 누가 나만큼 슈팅 잘해? 세게 차? 그거 해주세요. 그거 진짜 해주세요. 그러면 괜찮은데? 아마 그러면 도전할 후배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만큼 한다며. 진짜로. 왜냐면 괜찮은데요? 국가대표까지는 아니어도 네. 예, 청소년기에 네. 선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 아이돌 된 친구들 많아요. 정말 유학 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많아요. 아마 우주 씨가 군대에서 보고 바로 도전장 낼 수 있어요. 조승현 아니, 씨가. 조승현 씨 저한테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군대에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잘 지내요? 아니 오면은 너 우리 부대 오면 안 되냐? 그거 마음대로 되나?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뭐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하니까
야, 와서 축구하자. 같이 티키타카 할 사람이 없어. 아, 그렇구나. 왜냐면 그래? 그거 릴스 올리는 순간 조승현 씨 도전입니다. 그렇죠. 얘기했죠. 야, 그러면 나 가면은 너랑 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티키타카? 그렇죠. 그게 뭔 잠이냐? 티키타카 하다가 조승현 씨 먼저 나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예. 너 가면 난 뭐가 되냐? 혼자 있어야지. 외롭잖아. 뭐. 아, 근데 얘기만 들어도 너무 짠하다. 남자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니까 너무 짠해요. 그렇죠. 어떡해. 괜찮아요. 우는 거 아니죠 지금? 아유 어떡해. 괜찮아요. 아유 어떡해. 아유 여러분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3위 공개합니다. 헤비헤비 하질러 땡땡 쓰는 곡마다 히트치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크러쉬가 요즘 솔로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크러쉬 러쉬 이거 진짜 우리 김희비 예. 헤비헤비 하질러 땡땡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게 한 소절만 들어도 네. 너무 컬러가 진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서서도 뭐 커버한 곡들 뭐 성시경 씨 곡부터 뭐 헤이즈 뭐 많았잖아요. 네. 근데 장르가 보면 다 굉장히 다양해서 그 어떻게 좀 골라요? 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그냥 저는 장르를 안 가리거든요. 네. 그래서 연습하는 것도 장르를 안 가리고 다 연습하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실용음악대학교를 네. 다닐 때 네. 다 친했어요. 이 장르 하는 친구랑 친했고 저 장르 네. 보통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은 내가 하는 장르랑 맞는 친구들을 찾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R&B 하는 친구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가가지고 R&B 하는 친구가 노래 같이 해서 아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네. 알고 저기 발라드 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아 얘는 발라드 할 때 이런 거 신경 써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뭐 이렇게 좀 템포 있는 음악 예. 댄스곡 잘하는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이 또 배우고 다양하게 예, 그래서 지금 잘 안 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그러니까 원래 이걸 좀 좋아해서 일보다는 놀이 개념으로 김재한 씨는 예. 계속해서 앨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즐겁게 그냥 재밌게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음악으로 예. 네. 혹시 요즘에 들은 음악 중에서 좀 주목해서 들은 곡 있어요? 이번에 활동하면서 아니면 여유 진짜 재밌을 수 있는데 예. 저는 김광석 선배님, 네. 제가 소수빈님 네. 음악을 듣는데 네. 그 캐릭터가 너무 유니크한 거예요. 예. 뭔가 되게 차분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 편해지는 그런 네. 음색과 창법 전달력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좋다 듣고 있는데 그 김광석 선배님의 예. 기대어 앉은 오후 애년이란 예. 곡인가? 진짜 옛날 노래 많이 알아. 우리 재환 씨는 예. 정말. 예. 그래서 그 곡을 커버하신 걸 들었어요. 그분이. 예.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김광석 선배님의 그 곡들을 듣다가 예. 안 되겠다. 성에 안 찬다. 예. 앨범을 듣는 거는. 그래서 예. 김광석 선배님께서 하신 슈퍼 콘서트. 예. 그거 다 봤어요. 그거를 이제 노래보다도 그 중간에 사이사이 말씀하시는 멘트들이 그래요. 뭐 사랑이라고 우기고 싶으시겠지만 뭐 그동안 주었던 정이나 예. 그런 것들이 아까우시겠지만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예. 와 가사야 다 예. 너무 예. 진짜 그리고 저도 이제 주로 노래하는 영상만 봐가지고 그 멘트까지는 예. 전 살짝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좋아요. 차에서 예. 그거 틀어놓고 멘트 들으면은 진짜 김광석 선배님께서 라디오를 지금 하고 계신 느낌이 그래요? 들어서 아 진짜 좋다. 예, 댄스곡을 준비하지만 예. 서정적인 곡을 저는 항상 듣고 다녔습니다. 들으면서 또 이제 본인 또 음악도 할 땐 또 다른 컬러로 노래하고 예예. 예. 아니 크러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크러쉬는 손흥민하고 같이 축구하는 사이라면서 부럽다. 예. 그래서 아니 또 축구 얘기 앞서서 했으니까 그 네. 티저가 공개됐더라고요. 뭉치면 찬다. 뭉찬. 시즌 3. 아니 그래서 그 티저만 지금 떠 있어서. 예, 예. 아니 이게 저도 봤어요. 보셨죠?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네. 아니 그래서 막 식단하고 이런 게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네. 그냥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요. 제가 몸 관리를 좀 일찍부터 두 달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예. 금주도 하고 술도 네, 안 마시고 네. 식단도 사실 네. 두 달 동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섭외 오기 전에. 네, 전에 네, 그냥 네. 나는 이제부터. 내 몸을 갖고 놓자. 어떤 기회가 오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네. 미리 준비를 해놓자. 선견지명이 있었네 또.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막 오더라고요 네. 연락이.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뭉쳐찬다가 네. 있길래 네. 이거 도전하자. 내가 가서 그래도 내가 그 일산 고양시에서는 좀 차니까 대표인데. 네. 좀 해보자 비벼보자. 네. 그래서 갔는데 아직 습하면 안 되는데. 아니 비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거 어떻게?
근데 방송 보시면 아실 건데 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유, 진짜 넘어지고 까지고 어떡해. 깨지고 그래요. 와 체력이 너무 좋으시고 다 막 몸이 그게 쉽지 않구나. 버디 거의 세계 버디빌더 같은 네. 몸을 막 갖고 계시니까. 그럼 두 달 준비 안 했으면 그 프로그램 출연 못할 뻔했네요. 그나마 두 달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나마 가서 좀 네. 한 거지 비벼라도 본 거지. 와. 여러분 이 고생한 스토리가 뭉치면 찬다에 나옵니다. 이제 곧 네, 네. 개봉될 오픈할 릴리즈 될 예정이니까. 타이틀이 좋습니다. 네. 아이돌계 축구 원탑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아유 좋네. 축구 원탑. 아 우리 이장준 씨도 예 네. 이제 원탑 아이돌인데 이장준 씨도 피지컬 원탑 아, 네. 아이돌. 우리 재환 씨가 축구 원탑 아이돌이죠. 아 근데 인정, 그 타이틀이 부담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좀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방송에서. 아 지금 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스포가 됐습니다. 아, 진짜? 저희가 열심히 잘 챙겨 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뭉치면 찬다. 예 우리 재환 씨의 모습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2위 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R&B 가수 김나박이에서 큰형 김의 주인공입니다. 야. 대한민국 대표 가수 김범수 추억의 솔로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2위 공개할게요. 샤이니에선 막내 온탑, 여전히 귀여운 템둥이지만 많은 후배 가수들의 롤모델인 독보적인 솔로 가수 태민이 요즘 솔로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스웨처스트 안으로 손 넣을 뻔했다고요. 여러분 길티 챌린지 할 뻔했다고요 지금. 아, 예. 자 진짜?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네. 추억의 솔로 가수 1위 공개합니다. 남자들에게는 노래방 애창곡이죠. 소울 가득한 노래의 주인공 임재범 추억의 솔로 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축하 축하. 노래, 연기, 작사, 작곡까지 수식어가 필요 없는 올라운더 아이유가 요즘 솔로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아이유의 Love in the All 이 곡 들으면서 재환 씨는 마무리할 거예요. 아, 네. 오랜만에 돌아오 게임 함께 했는데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랜만에 누나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진짜 오늘 또 많은 깨달음 누나 덕분에 그래요? 많이 또 배우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재환 씨, 네. 좋은 음악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고 아, 네. 예 어쿠스틱 버전 업로드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나만큼 오늘 저도 너무 행복하고 아이고. 즐거웠습니다. 네, 윈드 사랑해요라고 네. 카메라 보시고 끝인사니까 예 귀엽게 부탁드려요. 아, 네, 둘, 셋. 윈드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